모양. 나는 네모. 나는 세모. 나는 동그라미. 나는야 아파트. 나는야 지붕. 나는야 댕글댕글공. 우리를 합쳐서 도형 삼총사. 끝. 산 꼭대기 호텔. 어느 산 위에는 버려진 집이 하나 있었어요. 이 집은 워낙 허름하고 작아서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죠.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곳으로 이사를 왔어요. 그러고서는 뚝딱뚝딱 집을 고치기 시작했죠. 그래서 3일 뒤 그 집은 5성급 호텔이 되었답니다. 그래서 그곳은 사람들이 아주아주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이자 유명 호텔이 되었답니다. 끝. 더보기. 옛날에 한 토끼가 살았습니다. 그 토끼는 거북이를 너무나도 싫어하였습니다.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를 다른 우주로 보내려고 작전을 했습니다. 하지만 거북이와 만났을 때 거북이가 나와 같이 평화롭게 살자고 말했습니다. 그러자 토끼도 그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거북이와 같이 평화롭게 살았답니다. 아주 옛날에 엄청 귀한 여의미가 있었는데 그 여의미는 엄청 귀하다. 엄청 이상하게 생겼는데 먹으면 죽은 사람은 관에다 보관한 뒤에 죽은 사람을 넣고 관에다가 죽은 사람을 넣고 그 전설의 음식을 넣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은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. 왜냐면 그건 바로 동굴에 들어가야 됩니다. 동굴에 들어가서 따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달과 토끼. 옛날 옛적에 토끼가 살았어요. 그런데 그 토끼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. 바로 밤마다 떠오르는 달이 자기를 놀린다는 거였어요. 토끼는 달이 맨날 자기를 놀려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. 그래서 아침이 되었을 때 햇님한테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. 토끼는 햇님에게 자기 고민거리를 말했죠. 그랬더니 햇님은 이 특별한 당근을 달님한테 먹여보라고 했어요. 토끼는 그 당근을 가지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. 밤이 되자 어김없이 달님이 나타나 토끼를 괴롭혔어요. 그때 토끼는 당근을 슝 던졌습니다. 당근은 달님이 입속에 명중했어요. 그 당근을 삼킨 달님은 갑자기 착해졌습니다.
토끼와 달님은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. 이야기 끝. 언학습지. 예전에 한 토끼가 살았습니다. 그 토끼는 숙제를 정말 너무너무 무지 싫어했습니다. 그래서 숙제를 아예 안 했어요. 근데 너무 하기가 좋아. 맹고와 맹고. 어느 날 짱구랑 맹구가 살았습니다. 그런데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짱구랑 맹구는 만났습니다. 완전 놀랐습니다. 짱구랑 맹구는 어떻게 될까요? 끝. 제목 바이러스의 지구. 도시에서 바이러스가 살고 있었습니다. 이 바이러스들은 아주 나빴습니다. 그래서 지구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구가 소원을 빌었습니다. 그러자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지구는 행복했답니다. 끝! 끝!